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타이틀을 지니어스 광고 영상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에서 작업해 볼게요. 자, 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여기 텍스트. 여기 텍스트. 요 부분과 자, 요 부분. 자, 그리고 요 부분의 텍스트 움직이는 거. 요 부분.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글자가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는 요거까지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완성한 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글자가 흘러가고요. 이렇게 흘러가고 또 마지막에 텍스트가 들어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볼게요. 자, 시퀀스 새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HDV720p 29.97 프레임 요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름을 그냥 T라고 해서 오케이 할게요. 자, 시간은 처음은 한 10프레임 지난 상태에서 타이틀 1을 좀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 길이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피드 듀레이션, 듀레이션 길이를 15프레임으로 작업하려고 해요. 자, 지금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요 텍스트는 미리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에 움직임을 주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 자, 소스 선택하고요. 모션 펼쳐서 포지션 스톱워치 누르고요. 화살표 아래 가기 누르면 맨 아래인데 거기서 한 프레임 앞으로, 즉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한 프레임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요. X좌표와 Y좌표예요. 포지션 값이. 나는 X좌표를 640에서 20픽셀 정도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620이라고 숫자를 주면 조금 움직여진 게 보입니까?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에 듭니다. X좌표 640에서 620으로 옮겨진 거고요. 자, 1초 뒤에, 즉 1초 25프레임에 요 타이틀을 Alt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합니다. 자, 복사한 거를요.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타이틀 2를 Alt키를 눌러서 대체합니다. 그러면 모션은 그대로고 소스만 대체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3초 10프레임에 갔을 때 앞에 거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 소스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Alt키를 눌러서 대체. 자, 마저 좀 더 해볼까요? 시내, 아,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럴 때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반항아. 자, 창 닫았어요. 자, 이어서 10프레임 더 뒤로 가볼까요?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4번 소스 한번 열어보면 아, 요거네요. 아인슈타인의 감춰진. 자, 10프레임 뒤로 가볼게요. 4초 25프레임에 왔을 때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얘를 타이틀 4로 대체.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감춰진 또 다른 아인슈타인, 고, 요 글자는 바로 뒤에서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Alt키를 눌러서 바로 복사를 했고요.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에 감춰진. 그런데 이 글자가 똑같이 반복돼 나오니까 타이틀 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대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감춰진 또 다른 아인슈타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가 않고 X좌표 640픽셀에서 620픽셀로, X좌표 640픽셀에서 또 620픽셀로 이렇게 반복됐거든요. 이 뒤에 있는 소스를 620에서, 즉 이 앞에 게 620까지 진행을 했죠. 620에서 다음 키프레임, 다음 키프레임 요거는 또 20이 작아진 600픽셀로 갈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아인슈타인에 감춰진 또 다른 아인슈타인이 자연스럽게 흘러지나가는데 텍스트만 달라지는 이런 효과가 됐죠. 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1초 뒤에 6초 25프레임에 왔을 때 타이틀 6이 위에 있는 거고요. 타이틀 7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 배치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조금 달라서 길이를 조절해 볼게요. 컨트롤 R이 스피드 듀레이션입니다. 얘네들은 1초 정도로 해볼까요? 100. 자, 해볼게요. 타이틀 6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타이틀 7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갈 겁니다. 자, 위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타이틀 6을 모션을 펼치고 포지션 스톱워치 화살표 아래 가기 즉 엔드죠. 이제 화살표 왼쪽 한번 가기 즉 한 프레임 전 얘를 660으로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고요. 자, 이번엔 다시 또 아래 소스를 모션을 펼치고 포지션 스톱워치 화살표 아래 가기 화살표 왼쪽 한 프레임 전인 거죠. 640에서 620으로 20프레임이 줄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 세트를 1초 뒤에 8초 25프레임에 갔을 때 두 세트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했습니다. 자, 이 소스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9번이 아래쪽이군요. 자, 아래 7번으로 되어 있는 걸 9번. 자, 위에 게 10번입니다. 10번.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영상의 효과는 이렇게 왔다가 잠깐 멈추다가 훅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해요. 자, 1초 뒤에 10초 25프레임에 갔을 때 자, 소스를 일단 배치할게요. 타이틀 11, 타이틀 12, 타이틀 13. 세 개의 소스를 컨트롤 R, 스피드는 5초 하겠습니다. 500. 자, 이 상태에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원하는 시간, 적당한 시간쯤 왔을 때 자, 타이틀 11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예요. 또 다른 아인슈타인 제일 위에 있는 소스거든요. 포지션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앞에 갔을 때 X좌표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버려요. 스피너라고 합니다. 저는 한 300-300 정도를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멈춰있길 원하는 부분에 Add Keyframe. 자, 여기는 -300 위치에서 이 위치가 640으로 왔고요. 이 위치는 640. 지금 640에서 640이니까 이 시간은 멈춤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갔을 때 자, End로 가서 한 프레임 전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자, 마우스를 숫자 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숫자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스피너라고 합니다. 자, 스피너 값의 변화를 줄게요. 한 2000 정도 주죠.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날라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요거를 속도 변화를 주려고 해요. 자, 현재 11번 타이틀 11 레이어를 화살표를 펼쳐서 요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지 인 앞부분을 빠르게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샥 보내면 급박하게 빠르다가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로 속도가 결정됩니다. 급박한 것은 빠르다란 얘기예요. 빠르다가 천천히 라는 속도 변화의 그래프가 생겼고요. 자, 여기 세 번째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지 아웃 끝부분을 빠르게 얘도 동그라미를 샥 보내서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방향선을 이쪽으로 보내서 느리다가 훅 빨라지게 이렇게 속도 변화를 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모션을 봐볼까요? 플레이를 했더니 천천히 가다 훅 빨라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니어스 여기에도 한번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모션에 포지션의 스위치 앞부분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그리고 잠깐 멈춰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는 시간은
왼쪽으로 사라지도록 할게요. 자, 넉넉하게 이렇게 사라지게 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즈 인 방향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즈 아웃 방향 자, 이 포지션을요. 모션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요 아래 소스에 앞부분에 가서 모션을 쿡 찍고 컨트롤 V 줄게요. 자,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했더니 아, 아래 거에 복사가 안 됐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위에 모션을 컨트롤 C, 아래에 와서 시간은 첫 프레임에 모션에 컨트롤 V. 자, 잘 됐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그런데 지니어스랑 이 글자가 똑같이 다니니까 재미가 없죠. 약간 시간 차이를 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조금 다르게 약간 벌리고 그리고 첫 위치에 갔을 때 이 값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1750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마지막에 사라지는 위치도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했더니 덜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좀 다르게 줍니다. 아예 많이 다르게 마이너스 800 정도의 데이터 값을 줬어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자, 슉 들어왔다가 살짝 멈췄다가 지니어스 먼저 가고 나머지 쫓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지니어스 인트로 무비에 쓰여진 여러 가지 텍스트 효과를 한번 프리미어에서 따라해보는 걸 작업해봤습니다.